자, 여러분들 뽀파 먹기 하는 홍성 오빠입니다. 오늘 뽑을 거는 이색 와리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링 핀과 볼링 공이 있죠. 요건 왜 돼지인지 모르겠지만 볼링 이제 이쪽에 무게가 있다고 해요. 볼링 공 쪽에. 그러니까 볼링 공을 먼저 갖다가 뭐 정면이든 옆이든 갖다 놓고 와리를 쳐서 공을 먼저 넘기고 나중에 핀을 또 와리 쳐가지고 넘기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와리 게임의 초중수용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초고수용 이런 건 봤는데 초중수 이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와리가 별로 어렵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열쇠 4개, 16에서 19번 피자팬, 그릴, 드라이기, 드론. 여기는 뭐 어떤 의미로는 좀 색다르긴 해요. 확실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볼 수가 없어요. 와리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아, 이거는 일단 놓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마일 소위 같은 경우는 놓는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벽에서 붙여서 잡으면 끌고는 가요. 뭐 케바케긴 해 약간. 일단은 한 번은 그냥 보내주는 게 좋아요. 만원 넣었을 때 주로 처음에는 안 놓는 위치라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상한 기계야. 만원에 11판인 기계에 좀 가깝죠. 어? 이렇게 간다고? 어? 이렇게 가요. 굉장히 정직하게 잡아주는데? 얘가 보통 먼저 넘어가는 경우는 없나요? 핀이? 넘어가도 빨려나오겠죠? 무게가 밖에 있으면. 아, 그러나. 네. 뭔가 좀 살짝 꼬인 것 같아가지고. 핀을 치우셔야 되지 않을까. 의도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핀이 자꾸 먼저 가네. 방송만 들어가면 이러네. 투터치 되죠? 저 안 해봤어요. 될 겁니다. 아니 게임이니까. 그럽니다. 좀 멀지만 한번 해볼게요. 되겠지. 쉬운데요? 오 깜짝이야. 와이퍼. 방금 까먹은 거야. 만원 더 드릴게요. 3회 남았는데 저 약통 있는 일단은 두꺼운 쪽을 그래도 먼저 한번. 이번에 놔줄 만도 한데. 아이고야. 안돼. 어깨. 와, 이게 자세가 별로 안 좋다. 여기를 보통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 풍선 쪽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온통 어깨도 풀어버리는 이 운. 그쪽이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그쪽이 맞네. 돼지 하나 뽑고 뭐 볼링공 하나 뽑아 보면 됐지 뭐. 하나씩만 딱 뽑아. 굳이 뭐 통털이를 그만 하시죠. 통털이는. 야, 뭐부터 나갈지 모르겠다 지금인데. 이 와중에 랜덤 터지면. 와 제발. 이럴 리가. 유박은 없는 걸로. 네, 초기 세팅이니까 여기서 랜덤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죠. 유각은 없는 걸로. 네.
이런 게 유각이 되진 않더라고요, 요새는. 패스5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난. 왜 그래요? 무서워봐, 왜 그래요? 우리 저 네포 분교장 형은 벌써 세 번이나 만져봤거든요. 물론 자의로 만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심지어 그 세계를 구하게 된 금액 자체도 되게 놀랍죠.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많이 놀랐네요. 그래서 본인이 뽑기 안 하는 게 이거는 돈 주고 사거나 하는 게 제일 오히려 싸요. 이쯤 되면 놓는 범위가 기본이 얼마나 되나 한번 또 궁금하긴 한데 살짝. 저렇게 된 거면 옆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이다 보니까 와리를 끌고 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공까지는 한번 뽑아보고 통털인 욕심이 없어요. 할 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러네요. 앞으로 옆으로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잡았다. 사뿐이 옆으로 해야 되나? 어디야? 야, 방향 하나만 정해줘봐. 내려와서 오셔서 찍은 영상들이 교차로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중복되는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한동안 시청자분들은 통토는 영상을 꾸준히 보게 되실 것 같네요. 스포일러 볼까요? 일단 각이 왔다. 아주 이상적인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예. 여발이 어떻게 치는 거였더라 근데? 들어가야죠. 와. 이게 이건 되면 찍기가 벌어지는 거 맞아 근데? 맞을 거예요. 야, 방금 정면 한 번, 위치가 너무 좋아. 오른쪽 한 번. 네, 됐네요. 네 번 남았어. 줄 거야. 야, 그러지 마. 줄 거였나? 중간에 한 번 꺾인 거 같은데. 꼬였다. 중간에서 묶였어요, 지금. 아이고. 자, 다시 갈게요. 사장님은 일단 오시진 않으셨는데,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내렸더니, 뭉쳐있던 줄이 훅 풀렸어요. 제가 볼 땐 풀린 거 같은데. 만 원. 보통 아리하면서 줄이 꼬이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안 풀려. 풀렸어요. 그냥 센서가 닿은 것 같아요. 저 과정에서 지금 들면은 그렇지. 무게로 그냥 쏠려 나가버리네. 아, 7회가 남았는데 뭐 코인 안에 나오면 좋고 그냥 앞에 갖다 놓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 마지막 코인에 또 다른 과학이 있죠. 마지막 코인. 진짜 약간 기계에 그런 설정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안 올라오고 하던 게 막타에서는 그렇죠.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돈을 넣으면 또 엎어져요. 이거 야, 이거 불안하죠? 이거 이거 하나 더 나오면 또 이 통털이 욕심에 이거 이제 불안불안하죠. 얘 위치가 야, 이거 뭐니? 아이, 정말 3회 남았는데 다행인 건 저기 모서리 쪽이라. 아 멀다. 일부러 실패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데 모서리 어차피 한번 날려야 되니까. 제발 다음 타자. 오 대박. 다음 타자. 오, 오 랜덤. 아 미치겠네 진짜. 와 이거 막타. 진짜 진짜 마녀콘 과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 아, 이런 예언이 가능합니까 진짜? 이건 매직이야 매직. 좋다 잘 잡은 거 같아. 아닌가? 어 거기 그렇지 약통을 잡으면 예? 잘 됐다. 잘 막 잡기만 하면은 뭐 얘 갖고 올까요? 그냥 횟수 좀 아끼게. 그렇죠. 이러고선 얘가 되게 속썩일 가능성이 커요. 법칙이야 법칙. 얘는 그러니까 굳이 와리로 끌고 오지 않고 그냥 지가 떨어지고 싶은 자리로 떨어지면. 여기 그 이 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자리로 갈 확률이 더 높긴 해요. 아, 가버렸네. 뺏고 갈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 또 꼬인다. 아이. 어우, 멀어지네. 여기서 지금 계속 풀어지죠. 완전 꼬이겠는데, 지금? 아, 맞네. 저기서 꼬이네. 스위치가 제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도르래 해서 계속 또 꼬이는 게. 이거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다 풀렸다. 풀리면서 내려. 자, 마지막 1회거든요. 또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그만하고 싶으면 솔직히 그냥 공기 내리시는 게 좋아요. 아, 아 이러면. 아, 아 이러면 수건 가능.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랜덤 값이. 랜덤 값을 굉장히 낮게 해놓으셨나 보네. 여기부터 열어볼까요? 아, 번호가 써있구나, 다. 18번. 아, 여기에도 지우개가 있네요. 아, 그런가요? 16번. 17번. 16, 17, 18. 어, 그릴 나왔다. 오, 피자 팬. 진짜 빵 큰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이런 작업까지. 어, 그릴. 드론 빼고 다 나왔네? 야, 짱짱하게. 와, 비주얼이 좋은데요? 자리 차지하는 데는 뭐. 아, 저 그냥. 차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그때 뽑은 게 많이 없어. 드라이기까지. 아, 뭐,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런 좌파가 더 좋아요. 사이즈는 뭐 거의 풀스5 사이즈인데. 네. 일단 요거는 세미 통털이 이렇게 딱 하고 원치 않았던 세미 통털이를. 얼마 안 들은 것 같아요. 한 4, 5만원 했나요? 진짜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단어.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중고수용. 네. 그럼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